안녕하세요, 숨짱통입니다. 오늘은 노란색 BB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색깔은 노란색이고요. 여기 보시면 5000 BB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5000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위에 보면 뚜껑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열면은 약간 콜라 병 따는 것과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까면은 여기 BB탄인데 BB탄 한 개부터 뺄게요. 일단 색깔은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제 일반 BB탄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. 크기는 똑같은데 이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이번에는 이 고무탄이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고무탄이랑 비교하면은 색깔은 고무탄이 조금 더 진한 색이에요. 그리고 멀리서 보면은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이 노란색 BB탄을 사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노란색 BB탄을 사격할 총은 M16A1 소총입니다. 이 총 지난 시간에 영상에 보여드렸으니까 그 영상 보고 싶으신 분은 그 영상 보시도록 하십시오. 일단 M16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탄창이 이렇게 분리됩니다.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BB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이제 여기다가 노란색 BB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탄창에 이렇게 BB탄을 넣었습니다. 이제 총이랑 한 다음에 안전장치를 세미 오토로 맞추고 뒤를 이렇게 당기면 장전이 되는 겁니다. 이제부터 사격하도록 할 건데 사격하기 전에 고글 안경을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고글 안경을 꼈고 저쪽 벽에다가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노란색 BB탄도 발사가 되네요. 다시 한번 더 쏴볼게요. 오, 발사가 생각보다 잘 되네요. 자, 이제 앞에 관역판 두 개가 있는데 이제 M16A1 BB탄 소총으로 관역판 두 개 맞추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아, 맞았어. 여러분, 한 번 더 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한 번 더 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란색 BB탄을 갖고 놀았는데요. 하얀색 BB탄이 없을 때 이 노란색 BB탄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여러분들 빠이빠이.